선수에서 승자전 대결이지요. 강정우 선수가 노란색이고 우선 얼라인은 조기석 선수에게 맺었습니다. 보죠. 네, 먼저 11시 조기석 선수입니다. 노란색이지요. 승자전에 올라온 조기석 선수고요. 예. 빨간색은 강정우 선수예요. 예, 자신이 스스로 컨디션이 좋다고 한 선수와 오늘 그 경기력으로 정말 강력한 상대를 잡아서 경기 내에서 그 컨디션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해준 강정우 선수와의 그런 대결입니다. 그렇죠. 뭔가 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한 그 절실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보면서 오늘 좀 많이 놀랐습니다. 홍교회 설련도 뭐 투잡, 스트리잡 뛰어보셨어요? 투잡이요? 네. 저는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투잡이죠? 예. 투잡이요. 어려운 거 알잖아요. 방송도 하랴. 네. 어제 새벽 늦게까지 하랴. 오늘 또 낮에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랴. 네. 되게 힘든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펼치고 나서 막 이렇게 우승 후보를 막 잡아내고 그래요. 쾌감이 있죠, 그런 거. 예,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임성순 해설위원은 쓰리잡이거든요. 네. 영화배우의 해설인의 개인 방송인까지요. 아, 거의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 예. 안 하는 게 없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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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하나의 집중도 안 되면 여러 개 해야죠. 네. 예. 분산 투자. 예. 그건 뭐 요새 또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뼈저리 느끼고 있고요. 또 이 강정우 선수 이게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그 동료들하고 막 친해지다 보고 이런 대회를 나가게 되면 막 응원도 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직장인 부대 없거든요. 오늘 강정우 선수 이거는 직장 동료들이 당연히 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으니 안 왔겠죠. 근데 이게 올라왔다면 예. 와, 근데 이런 실력을 보여준다는 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또 이 강정우 선수 입장에서도 자신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막 초대도 하고 응원해달라 막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회사에서 멀티미디어로 또 단체로 응원하고 치킨 시켜먹고. 회사에서?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 부정적이시네요. 예, 제가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아프리카 TV로 보면 되는데 예.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 이 뻔한 거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아,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이몽규 회사한테 배우세요. 예, 선배님이시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자 미래 목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그 이몽규 같은 삶을 꿈꾸는 분이거든요. 예, 뭐 성도 비슷한데 네. 제가 대형으로 모이시겠습니다. 네. 아, 오늘 강정우 선수의 그 기세를 조기석 선수가 지금 잡아낼 수 있을지. 조기석 선수도 뭐 팀 생각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그렇죠.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고 전판에 박재현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거의 빈틈없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번 판도 그리고 또 조기석 선수가 테란드 테란전을 굉장히 자신있어 합니다. 네. 거의 제일 자신있어 하는 종속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하죠. 좀 더 좀 여유있게 다양한 전략 구성을 할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또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강정우 선수인 걸로 보이는데 자, 빅토리까지 똑같았죠? 네. 이제는 앞마당까지 똑같은 상황까지 왔네요. 거의 뭐 데칼코만이죠.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데칼코만이 뜻이 뭐죠? 네. 네? 반으로 접었을 때 양쪽이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걸. 아, 이게 결국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선수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네. 제가 어디 방송에서 이 질문을 그대로 하는 걸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어디선가.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기석 강정우 선수. 예. 제가 탱킹했어요. 예, 왜 저는 안 도와주시고 자꾸 저쪽만 예. 탱킹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우신 분이 실수하시나요? 예. 왜냐면은, 예, 지금 또, 이제 또, 만약에 이제 임성준 선생님이 아프시면, 예. 이공주 선생님이 올 거 아닙니까? 안 오면 어떡하면 저는 아파도 옵니다. 저는 생존과 일이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고 있거든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자, 지금도 뭐 태태전이고 네. 분명히 뭐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일단은 양 선수들 자체에서 전의 경기력만으로 봤을 때도 장기전이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네. 일단은 근데 자, 이게 조기석이 지금 하나 수를 꺼내는 게 뭐냐면 벌처가 한 마리 더 많은데 자,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배럭스 내리고 지금 예, 도망가는 각을 지금
좁혔죠? 오. 이거는 리페어 해줘야 돼요, 리페어. 예. 소리나죠? 나올 때까지. 예, 와, 추가 병력 오니까 빠지는 그림까지도 아주 좋은데요. 오. 잘 채워져 있어요. 예, 저 배럽 자체가 시야 확보도 시야 확보지만 길막기 예. 그런 그렇죠. 역할도 해주는데 어, 그 상황에 맞춰서 치다가 어? 빠져야 되겠네. 예. 빠지는 판단 자체도 좋습니다. 길어서 좀 늦게 갈 줄 알았는데 조기 공격이었어요. 예. 네. 이거는 약간은 기선제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네. 상당히 지금 굉장한 공격을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강정호 선수가 위축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예. 어, 그 빠른 공격에 그래 살짝 흔들리는 듯 하다가도 막아냈죠. 예. 게임 그 연습량이 적었는데 저렇게 또 이 맞대응을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네. 막 그 게임 오래 쉬고 막 그러는 분들 보면은 막 흔들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로 싹 빠져야 될 때 빠지면서 S10을 통해서 후리하는 모습까지는 네.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 빠른 공격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강정호 선수. 예.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먼저 걸 때도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자꾸 찔러보고 때려보고 하는 건데 분위기, 경기력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건 다소, 아,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처음부터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왔는데 네. 예,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최근에 이것저것 일이 좀 잘 안 되고 예전에 그 긍정성을 좀 잃고 예. 좀 세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데요. 예, 제가 일장 충분도 아. 이렇게 찍고 나서 이거 왜 했지 내가? 망했다! 였는데 아유 생각보다 잘 되고 있잖아요. 네, 망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제 하늘이 좋은 도운 거 아닙니까? 예. 시청자분들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런식 정립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망했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어, 저는 또 이제 또 저는 말을 할 때 뇌를 안 거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묻힐 뻔한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잘 살아왔네요. 네. 자, 그 가슴으로 말을 하는 네, 홍규호 해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전달 일곱 중에서도 비슷하거든요. 정말 거칠어 보이지만 따뜻합니다. 예. 되게 포근하신 분이에요. 예, 전 가슴을 거쳐서 뇌에 잠깐 눌렸다가 네. 적당히 조절할 거 조절하고 나옵니다. 네. 자, 오늘 강정호 선수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은 우승인데 선수생활 하면서도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예, 뭐 우승이 거의 목표인데 준우승까지는 해봤습니다. 준우승까지. 네. 근데 이제 우승까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 시즌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자, 지금 시야 자체는 아주 잘 펼쳐놨죠, 강정호 선수가. 자, 그리고 뭐 센터도 지금 막 벌주가 이리저리 활동적이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박성균 선수나 조기덕 선수보다 오히려 태태전에서 초중반까지의 그런 운영 자체는 좋아요, 강정호 선수가. 네. 그냥 안 밀립니다, 그냥. 잘 버텨요. 자, 뭐 거의 지금 현역 BJ라고, 현역 프로게이머라고 해도 뭐 이길 만큼 네. 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정호 선수가. 묵직하죠. 단단합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유리함의 척도는 이게 또 이 미니맵에서 표시된 그 빨간색 점이나 노란색 점을 보고 또 판가름을 하지 않습니까? 잘 풀어놨어요, 여기저기. 네. 센터 쪽에서 자리를 잡고 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시야하고 조금 체입장 앞으로 해주면서 하나씩 끊어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 자체가. 자, 그리고 벌쳐 끊어먹히면 안 됩니다. 강정호 선수. 조심해야죠. 예. 그리고 또 이 갑작스럽게 또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병력 충원이 빠르게 돼서 오히려 자기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 판단 잘해서 먼저 찌르려고 했던 조기덕 선수가 오히려 네. 지금은 빠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그 양쪽 모두 시야가 넓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병력 숫자에 대한 그 예상도 잘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조기석. 강정호 선수 정면 승부. 강정호가 또 이번에도 박성균 선수전과의 매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리플 커맨드를 더 빠르게 먹어주고 있어요. 네. 자, 역시 뭐 힘의 원동력은 자원이다. 예. 자, 이런 거를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좀 맞닥뜨리다가 우선 강정호 선수 뺐습니다. 예.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탱크가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도 같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그 지역을 내주면서 네. 상대방의 취약한 지점을
탱크와 벌처를 통해서 뚫어버리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취약한 지점이라고 하자면은 주력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위 왼쪽에 있는 이 지역이 어쩌면 취약한 지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아차리고 계속 노려서 네. 어떻게 보면 태태전은 자리싸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상대방의 병력이 어디쯤에 많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한다던가 예상을 해주면서 한 곳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조기덕 선수가 아래쪽을 먼저 확보한 것처럼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굳이 무리하게 안 들어가도 강정호 선수가 트리플 커맨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기덕 선수는 아직 트리플 커맨드 지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운영적으로만 라인을 가르기만 해도 강정호 선수가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네, 6시 쪽 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빨간색 점이 그러니까 마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에 자 끊어먹기죠. 자 이거 3탱크 끊어먹기면 조금 타격이 큰데 야 잘 잘라먹었어요. 날카롭게 들어가서 이득 봅니다. 네, 6시에 저 조기에 그 매소를 해놨던 마인 하나 때문에 상대방 벌초의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강정우 선수가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 병력을 조금 끊어먹었고 자 입구 막은 거 정말 좋은데요. 야, 진짜 센스가 즉흥적인 센스가 장난 아닙니다. 네 피해를 안 봐요.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득을 챙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조기석 선수는 7시 멀티, 9시 멀티가 아닌 7시 멀티를 가져가는데 좀 약간 지키기가 어려운 멀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 이제 곧 있으면 드랍십까지도 나와주는데 조기석 선수가 어떻게 수비를 해낼지. 예, 자꾸 막 찌르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좋거든요, 조기석 선수가. 근데 원하는 만큼의 그런 이득을 못 보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강정호 선수가 너무 느려네요. 날카롭죠. 예. 빈틈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이득을 봐요. 예. 자, 그래서 잘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칼을 먼저 꺼냈습니다. 네. 자 들어가죠. 예. 병력 배치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일단 근데 강정호 선수도 3시 쪽에다가 탱크 배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조기석 선수 탱크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렇죠. 이렇게 수비를 해주는 상황이 그렇죠. 라인 잡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큰 이득을 보려면은 3시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배치가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레이스 한기가 때리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네. 엄청난 짜증이죠. 그렇죠. 빼야 돼요. 이게 간지러운 게 아니라 아파요. 한기 때문에. 네. 아 이거 한기 때문에 빠지는 모습이고. 예. 오 그러면서 지금 퇴각하는 위치에 마인 메설. 네. 자 지금 퇴로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전태기는 계속 레이스에 얻어맞고. 예. 와. 야 7시 쪽에 가는 SCP 발견했고 7시 멀티 이러면 확인을 했죠. 예. 그렇죠. 이게 진짜 그 어렸을 때 많이 표현했던 간지러워 죽을 것 같다. 라는 표현과 아주 어울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레이프를 때리는데 간지럽긴 간지러운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마리 더 추가됩니다. 보기면 더 빠르게 탱크를 제거할 수 있고요. 정리하면서 옵니다. 센터 쪽으로 들어가서 이득 봤어요. 계속 얻어맞고 강정호 선수 진짜 굉장히 지금 무렵이 넘치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야 이런 선수가 주목을 못 받다니. 오. 왜 그동안 뭐 우승이라던가 네. 예, 뭐, 타이틀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잘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조기석 선수의 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적당히 내줄 위치까지만 내주면서 오히려 거기서 이득을 봅니다. 전체 준비. 자 조기석도 계속 얻어맞고 있을 수만은 없다 생각해서 자 드랍십 나왔는데 또 하필이면 또 탱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딱 나와요. 시즈 모드. 아 그리고 일단 라인 자체를 6시 쪽과 12시 쪽 라인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포지션을 찍고 있거든요 탱크들이. 아 조기석은 탱크 숫자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아 지금 배치 상황 드랍십으로 견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인으로 시야가 확보된 쪽으로 지금 드랍십을 최대한 이동을 시키겠죠. 자 근데 레이스 한기 레이스 한기 보냈는데 자 슬쩍 돌아서 네. 네, 그래도 마인이 시야가 좁아서 레이스 못 봤을 것 같거든요. 야, 자 근데 반응이 약간 느렸어요. 무잉이 좀 늦었죠? 봤는데 이거는 야 토레까지도 와 이제 들어오는 타이밍에 완성. 아 뭐 이거 딱딱 맞네요 뭐 이렇게. 아니 오늘 뭔가 되는 날인데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죠? 자 와 여기 하나 가지고 완성이 됐고 아 이거는 또 드랍시 못 살아가요. 레이스 한 마리 또 있었기 때문에 잡혔나요 레이스?
골리앗 때문에 바뀐 것 같고요. 네. 또 일 남았어요, 골리앗 체력이. 골바인. 5시 깔끔하게 뭐 정리는 저거는 되는 배경들이기 때문에 네.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기석 선수는 드랍십도 이제 잡혔기 때문에 힘싸움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기동성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약간 좀 진퇴양난의 느낌이에요. 네. 예. 계속해서 먼저 찌르는 그런 장면을 만드는 건 조기석 선수거든요. 대응 자체가 시작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좋습니다, 강종우 선수. 뭐 하나 저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대처도 좋고요. 이 칼을 여러 자루 뽑아서 자꾸 막 던지다 보면 하나는 맞거든요. 안 맞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도 지금 그나마 조기석한테 걸어볼 수 있는 기대치는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더 앞선다는 점. 자, 아까 박성규 선수 때 강정호 선수의 경기에서도 박성규 선수가 업그레이드는 앞섰거든요. 그 점은 좀 잘 이용해야 됩니다. 네. 예, 특히나 CG모드가 됐을 때 02업과 01업의 차이는 극대화되는 것이거든요. 두 방이냐 한 방 더 때리냐의 차이. 6시에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배치 상황. 일단 이러면서 조기석도 라인 그어주면서 9시 멀티와 7시 앞마당 멀티까지도 건드려주고 있고 6시에도 투수 병력으로 또 라인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판을 좀 그래도 잘 짜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좁은 언덕 지역. 그러니까 6시 쪽에는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도 좀 효과적으로 수비를 한다던가 더 많은 병력과 바꿔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확보를 해나가면서 저 중앙 쪽에서 약간 밀린 부분을 만회하려고 하는 건데 자 아래쪽에 지금 병력 보내니까 여기가 취약하다! 네. 라는 판단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또 뒤쪽에 탱크 다섯 대 정도면 이거는 충분히 수비 가능하죠. 백업 병력들이 올라올 만한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네. 시간 잘 벌어줬습니다. 이거는 못 밀어요. 이렇게 되면 조기석이 약간은 손해를 본 듯한 그런 전투를 지금 해줬습니다. 네. 폭주가 조기석이에요.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전진을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상황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스캔을 사용해보면서. 네.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계속해서 좀 스캔을 활용한 그 취약점을 계속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약점을 발견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조기석 선수가 드랍십을 썼다면 이제는 강정호 선수의 차례입니다. 벌써 드랍십이 4대가량 쌓여있기 때문에 7시라던가 아니면 본진 쪽이라던가 그냥 밀치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아직 드랍십은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아니면 강정호 선수의 드랍십 아니 조기석 선수의 드랍십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꼬리를 잡는 약간 그런 시 플레이도 필요합니다. 네. 세기 6시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예, 토렛이 하나로는 안 되죠. 자, 여기서 탱크 머리 위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스캔 사용에 맞겠고요. 하나한 것을 인지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대응하기 위해 드랍십 보냅니다. 근데 저쪽에는 사거리가 안 닿기 때문에 조금 더 깊숙이 내렸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정리 병력 있지요. 위에서 내려서 이 병력 걷어내고 있어요. 예, 이게 막히더라도 드랍십만 잡는다면 계속해서 주도권 자체를 활용하는 조기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12시 쪽 극장까지 추가로 자, 12시 쪽에는 촘촘하게 터렛을 매설해야 좀 건설해야 되겠죠? 그래도 조기석이 이제 또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보는 게 뭐냐면 12시 멀티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강정호 선수보다 멀티가 또 하나 앞섭니다. 네.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6시까지 활성화가 안 됐죠. 확보는 했습니다만 근처에 시즈 탱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드랍십을 조금은 줄여놨던 조기석 선수라 계속해서 칼자루를 들고 자 여기서도 지원병. 네. 자, 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지금 강정호 선수가 공이업까지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석 선수가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자, 복구에서는 확실히 앞서네요, 조기석 선수가. 자, 그런데 그 속도, 그러니까 기동력이 좀 줄었죠? 드랍실 터졌어요. 예. 이렇게 경로를 자신의 그 수비라인이 있는 쪽으로 이게 이렇게 좀 뺐으면 좋았겠는데 웨이포인트 자체를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았겠는데 급하게 빼다 보니까 최단 경로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주도권은 강정호 선수한테 다시 넘어가게 되죠. 자, 지금 위로 올라가는 의료 선수 드라치비죠. 드라치비죠. 끊어지면서 정리를 했고, 뭐 주도권 싸움에서도 안 밀려요. 들어오는 거 잘 받아치고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속도가 많이 저하된 조기덕 선수라서. 네. 자, 됐어요. 아까 그 드랍십이 잡힌 건 아픈데 다시 한번 분명 이거 약한 부분을 잡고 있을 겁니다. 자, 또 드랍십이 한번 움직였는데 번번 쪽을 좀 노렸던 것 같은데. 아니, 곳곳에 오, 배슬 허렛이 잘 지어져 있어요. 아니, 계속 근육이 셉니다. 옷 밑빠진 독처럼 자꾸 근육이 세요. 네. 잠시 앞마당 쪽 노리고 있죠. 자, 내려서 건져내세요. 이건 사실은 없는 틈을 만든 거거든요. 자, 이게 지원병이 올 때까지 최대한 액티브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었었는데 돌관의 계음들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는 미네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견제는 이제 약간은 무의미합니다. 그냥 멀티를 날릴 만한 그런 강펀치가 아니고 그냥 찌르는 식의 견제라면 이제는 간지럽죠. 미네랄도 쌓일 만큼 쌓였고 예. 멀티도 멀티만큼 먹었겠다. 예. 자, 이제 멀티를 날릴 만한 강펀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 이게 크게 뭐 한 중후반에 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소두의 드랍칩이라고 쓰는 것은 음력 그쪽에 그 시선을 잡아두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덕 선수가 드랍칩 한 기를 통해서 5시 쪽에 상대방의 드랍칩을 보내놓고 뭐 강정우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 적절한 대응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조기덕 선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던 그 붉은 색정을 또 제거했죠. 자, 좀 더 그 시야 확보 면에서 중요한 자리 싸움 면에서 앞서가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강정호 선수는 서킷 브레이커에서처럼 레이스를 조금 모아주는 플레이라던가 아니면 스타포트를 조금 늘린 다음에 체제 전환, 공중 쪽으로 체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자, 일단은 드랍십을 더 끊어줘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기덕이 예. 자꾸 내려오는데 드랍십은 드랍십대로 잡히고 병력은 병력대로 잡히면 예. 이거는 그냥 강정호가 와가지고 싹쓸이만 정리만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죠. 그냥 드랍십이 많아요. 예, 이게 얘는 스캔을 통해서만 조기덕 선수가 빈틈을 찾으면 안 되고 스캔을 통해서 빈틈을 찾지만 상대가 드랍십이 많이 있고 그 드랍십에 병력이 타서 지원을 빠르게 와준다는 것도 감안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네. 계속 지금 빠르게 지원병이 와주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그런 이득을 못 봤어요. 조기덕 선수 여러 차례 공격 시도해봤습니다만 제대로 된 유효탄 날리지 못했지요. 조기석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자신이 계속 손해보고 있고 어차피 자원은 똑같이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회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내려와주는 모습인데 자, 이 병력 여기까지는 민다 하더라도 끝까지는 못 밉니다. 다섯 끝까지는 못 밉어요. 예, 자, 여기서의 그러니까 조기석 선수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 베트인 상황이 바로 이런 거죠. 드랍십이 멀리 있을 때 끊어먹고 또 좋은 자리 잡고 지금처럼 말이죠. 위로 올라가서 네, 병력의 이동을 좀 막아야 되고 하지만 좀 드랍십 차이가 좀 벌어져서요. 예. 그리고 시즈 모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덕 선수가 자꾸 무리해지는 모습. 이거 저쪽 위에다가 그냥 드랍십 내려주면 네. 또 정리되는 거예요. 예, 고려하신 분 있었죠? 자,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뭐 거의 정리됐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조기덕 선수가 남은 잔여 병력들로 못 밉니다. 강정호 예. 선수의 본진까지 아니면 멀티까지도 못 밀기 때문에 자, 지금 조기석이 팩토리를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회전력으로 한번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습인데 강정호 선수는 질이 좋은 조합 그다음 또 먼저 자리를 좋은 위치 선정으로 인해서 계속 예. 이득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서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이 5시, 6시 라인이네요. 자, 6시는 좁으니까 다시 한번 병력 충원하면서 가는데 위에서도 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딪힐 만한 그런 분위기죠. 이동하는 거 그쪽으로 드랍스 준비. 아, 근데 이거 못 밀어요.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밉니까 이거를.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자, 1분 동원해주면서 오. 자, 이건 부담이죠. 확 잡고 있죠 다리를. 해치 상황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조기석은 지금 여기서 계속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니면 그냥 센터 쪽에 라인 잡아놓고 센터 가스 투 가스거든요.
센터 가스 중에 하나라도 먹어주면 어떨까? 왼쪽 가스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탱크들이 계속 죽어요. 디펜시브로 맷집. 위에서 탱크 내려오죠. 예, 드랍십의 위치가 중요하죠 지금은. 네. 너무 고집을 부리는데요 저기서. 굉장히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 보면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계속 조기석이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상대방의 그 드랍십이 왔을 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빠지고 다시 한번 이제는 여길 찔러보는 건데, 여기서도 너무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덕 위쪽이에요 어쨌든. 자, 드랍십이 빨리만 도착을 한다면. 자, 위로 올라가는 조기석. 이거는 막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언덕 쪽에다가 내려주게 되면 막았어요. 뚫어낼 수가 없어요. 언덕의 힘이 확실히 크긴 크죠. 네. 강력포수 좀 있었고요. 예. 뭐 SCV는 많은 그런 상태라서 뭐 SCV를 잡아줬다고 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자, 상황 파악 잘합니다. 하지만 조기석 포기 안 하죠? 자, 그쵸. 어디 한 군데 밀려고 지금 SCV 계속 충원해가지고 한번 밀어보려고 하는데, 자, 한 곳만 걸려라 이거예요, 조기석 선수는. 예, 그런데! 와, 이걸 또 그냥 빈집으로! 예. 이게 서로 간에 그 주먹을 날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맞부딪히지 않고! 그쵸. 돌아서. 자, 빼시고. 아래쪽으로 가는 길목만 지금 뚫어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선 두 군데를 때릴 수 있고. 조기석도 빠르게 5시 멀티 뚫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예, 이젠 드랍칩이 빨리 돌아와서 빨리 태워와서 5시를 막아야 되겠는데요. 네. 자, 변호사 들어와서 차원줄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5시 앞마당까지는 주되 언덕만 탈수하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지키면 될 것 같고요. 네. 야, 동시에 세 군데 타격이죠. 자, 조기석 조심 차리고 빨리빨리 올라와줘야 됩니다. 경련 내렸고. 자, 언덕 위쪽에서의 수비 라인이 형성이 안 됐죠? 네. 올라왔어요. 아, 근데 이거 올라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골리앗이 없기 때문에 커맨드는 지키거든요. 커맨드는 지키는 반면에 조기석은 저쪽을 완전히 내어줬어요. 네. 자, 그리고 드랍십이 지금 남아있는데 S심 태워가지고 그냥 낙하산 드랍하면서 스프레시 데미지로 자기 탱크 죽이게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중앙에 있는 그 병력들이 오기 전에 걷어내는 게 낫거든요 지금은. 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조기석 선수. 계속 가죠. 예, 빠르게 움직여도 막히지만 지금은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조기석 선수의 움직임 자체가 좋아요.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다소부터 7시 쪽과 7시 앞마당에 있는 코멘 센터와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 띄울 만한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오. 6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6시 밀는 판단은 좋습니다. 조기서 비트 제대로 찔렀어요. 못 먹혀야 돼요. 예, 아까 병력을 태웠죠? 다른 쪽 막으려고. 자, 근데 이거 강정호도 지금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7시 탱크들 다 놀고 있어요. 저 병력들이 다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병력들이 빨리 그 좀 와야 되거나 혹은 다른 데를 밀었어야 되는데, 9시에는 병력들이 있었고 드랍십으로 태우러 가기에는, 다시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위치였죠? 네. 자, 그래서 야, 12시 르미는 판단. 예, 무조건 스캔 막 뛰어봐야 됩니다. 저 무조건 밀어야 되는데, 야, 물량이 조기석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똑같은 자원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무조건 12시 밀고요. 예, 이게 미는 것도 미는 거고, 이제 3시 쪽 자원이 거의 고갈되어 가는 분위기인데, 이제 먹는 데가, 자, 3시 먹죠. 자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죠. 12시도 먹을 수 있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추가 병력에서 조기석은 멀티가 두 개가 3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 많이 어려운데요, 강정호가 갑자기. 네. 자, 빨리 먹어야 됩니다. 지금 부수는 것도 부수는 건데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네, 지금 5시 쪽을 내렸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좀 밀리게 됐지요. 급해진 쪽은 강정호 선수예요. 강정호 선수는 먹고 힘을 기울여 싸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공격받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안 좋게 풀린다면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찌르고 찌르고 찌르다 보니까 언제 한번 뚫리더다. 아. 돼버렸거든요, 지금은. 예, 자, 5시, 그리고 5시 앞마당 두 군데가 거의 차단이 돼버렸어요. 네. 배가 고파요. 그래서 6시라도 지켰어야 됐는데, 6시도 지키지 못한 게 좀 타격이 있고요. 네. 자, 강정호는 지금 7시에 도착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낙동강 오리알된 거예요. 그렇죠. 묵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죽은 병력이 생겨서는 안 돼요. 죽진 않았지만 인구수만 차지하는, 예, 쓸모가 없는 그런 병력이 됐다고 할까요? 자, 지금 서로 간의 상황 파악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 먹는 거 없겠구나. 못 먹는 입장에서는 아, 상대 계속 먹고 있네. 이거 빨리 뭘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만만한 데가 없어요. 먹을 만한 지역이. 그렇죠. 아, 그쵸. 아니면 이쪽, 그쵸. 이렇게 5시 쪽 라인 제거하는 거 좋습니다. 자, 오, 여기라도 깨고 병력 정리하고, 예, 5시 라인을 먹어주면서 그냥 반땅 딱 후반까지 노려봐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긋고. 강정호 선수가 지금 단점이 뭐냐면 지금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SCV가 많이 없습니다. SCV 다 잡혔기 때문에 가스 캐던 것까지 다 빼주면서 짜내는 모습, 쥐어 짜내고 있죠. 네. 확장 복구하면서 자원 싸움을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예, 라인을 좀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젠 소모전 자체가 형성이 안 되죠. 그동안 꾸준히 두 군데를 먹었었고, 자, 상대가 하나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조기석 선수는 세 군데입니다. 이제 병력을 조금만큼 뽑아서 드랍십과 정면 돌파를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는 충분히 뚫 수 있는, 네, 상황이 됐고, 강정우 선수는 어느 한 군데를 막기가 전 병력을 동원해서 막아내야 막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일단은 조기석 선수는 그냥 천천히 플레이해주면서 조합만 잘 갖추고 해주면 될 것 같고, 강정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서로 급박하게 플레이해서는 안 돼요.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그냥 멀리 바라보는 쪽에, 네, 낫고. 조기석은 뭐 7시 지금 저쪽 탱크 골리앗만 제거를 해준다면 7시부터 어차피 잘 거지 않습니까? 7시부터 어차피 잘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천천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예, 그렇죠. 많이 쫓기고 있죠, 강정우 선수가. 다 7시는 드랍신 몇 개만 가더라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겠고, 지금 아직 급하지 않아서 안 먹는 것 뿐이죠. 아래쪽에서의 연계. 내려앉히고 싸웁니다. 위에서 형님 내려오고 있는 강정우. 와, 이게 오다가 좀 많이 맞았어요. 야, 스페시가 되기 때문에 3대. 그것도 언덕 위쪽이라 부담스럽죠. 네. 꽤 맞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누구 것 같은데요? 골리앗들은 다른 것을 점사하다 보니까 지금 길이 돈 것 같았고요. 네. 드랍실 두 개. 최대한 좀 효율적인 방어를 해야 됩니다. 하나 주고 두 개씩 먹는 그런 식의 방어. 물론 쉽지 않겠죠. 레드로 서로 디펜. 근데 이거는 조기성은 그냥 치는 능력인데 강정호는 거의 주변력입니다. 예. 자, 여기 거의 마지막 병력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꾹꾹 찌르는 잽에 맞아 죽으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저 지역을 막는다 하더라도 더 먹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병력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5시 지역 그 앞마당에 있는 곳까지도 걸어서 난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잽 날리다가 스테이지를 앞마당 쪽으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네. 드랍십에서 병력태로 내려와서 날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확장 굴려야 되거든요. 배가 고파요. 아, 그냥 딱 주거니 받거니 해주면서 SCV를 계속 중간에 떨어뜨려주면서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는. 네. 미니맵으로 봐도 그냥 조기석 선수가 거의 장악했다 보시면 됩니다. 병력 세상에서 전진 배치하는 조기석 선수입니다. 예. 그 5시 안쪽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배치된 병력들과 배치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치지만, 그쪽으로 오는 듯 하다가 갑작스럽게 걸어오는 병력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가, 네, 좀 문제겠고요. 자, 위에서 병력까지 좀 내려오는 상황인데 5시 사수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 강정호 선수가 원하는 건 2대1 교환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자꾸 테란이, 조기석 선수가 무리하기를 바래주는 겁니다.
내 기록 견제하고 있죠. 이 구역을 사수해야 확실히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기석 또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그냥 여기 줘버리고 7시 라인 저쪽 탱크 골리아 제거하면서 자신이 저쪽을 먹어버리면 어떨까 싶은데. 예. 자,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예. 6시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5시 쪽에서 조금 퍼줬죠. 아, 조금 비효율적인 그런 싸움을 했고 이제 9시 쪽 자원이 동나가는 그런 시점이라면은 지금은 확실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확실히 이득을 보는 싸움을 추구하던가 자 7시 쪽을 가져와주면서 미래까지도 봐야 되는구나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대응이 빠르지 않는다면 이게 손치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 정리됐고요. 자 지금 근데 골리앗이 많기 때문에 드랍십이 못 와요. 자 오다가 죽습니다. 예. 자 머리에 떨궈야 되는데 머리에 떨구기가 좀 골리앗 때문에 좀 예. 힘들었었고 하나하나 자기가 먹어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결국 비효율적인 싸움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거였습니다. 잽을 날리다가 강펀치를 다른 곳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야 이 펀치가 통했네요. 일꾼도 없죠? 이게 좀 날카롭게 들어와서 흔들어주고 좀 갈가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오히려 강력 손해만 봤습니다. 경력 손해를 보면은 강정호 선수 무난하게 다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리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병력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7시에 있는 병력들이 굉장히 지금 뭐 한이 맺힐 것 같아요. 저 병력만 있어도 솔직히 5시 앞마당이나 네. 5시 쪽 수비가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제 7시에는 아직까지 좀 멈춰있는 병력들이 좀 있고 지금 계속해서 조기석 선수는 5시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핵펀치입니다. 핵펀치. 네, 많이 들었어요. 막아도 아픕니다. 아 이거 못 지키나요? 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6시 먼지를 제거하려 가는데 어떤 위쪽의 탱크들이 너무 얄밉습니다. 그렇죠. 아 5시가 깨지면 중요한 자원줄을 내주게 되는 강경호 선수예요. 예, 이게 저 7시 쪽 확장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상 게임이 끝나고 나타나고 거거든요. 네. 게다가 7시 확장에 관심도 없었던 조기석 선수였고요. 아, 강경호 선수 이제 남은 자원줄이 없습니다. 네, 죽음 병력을 정말 죽게 만드네요. 들어 정리하죠. 7시 완벽한 클리어. 아, 7시! 아 조기석 오늘 이번 경기 통해서 16강 올라갔습니다. 군필 테란으로 병역을 마치고 좀 돌아와서 경기에서 대결을 펼치는데 와 이것도 해내네요. 야, 세레모니.